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HB 투자그룹의 방승재 실장과 함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먼저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우디에서 감산 가능성이 오늘 새벽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하락에 오히려 중앙에너비스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휴스틸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천연가스 가격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강관 쪽에도 수혜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거래일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8%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방승재 실장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중앙에너비스, 웰바이오텍 다 좋은데 일단은 휴스틸 좀 가져왔습니다. 휴스틸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이 또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에너지 강간 수요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간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지만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67년부터 이제 강관 제조 외기를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뭐 배관용, 유정용, 뭐 그러한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강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강간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휴스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일단 올해 실적을 좀 보면요. 원자료 가격 상승에 의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원자료 가격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강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간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한 유가 네. 상승 그리고 원유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에너지용 강간에 대한 미국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체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강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미국 매출 쪽으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규 캐파 증설이라는 예상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강간은 풍력 설비나 뭐 수소 설비, 뭐 필수적인 정말 유틸 설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또 기대감도 있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 또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합작법인을 또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 정책의 일환으로서 발표한 신도시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 경제 구조에 대한 탈피로서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휴스틸 자체가 자회사가 이미 사우디에 있기 때문에 관광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또 기대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절적 리스크는 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강간 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뭐 조선과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한 비수기에도 좀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스틸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도 네.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 굉장히 트레이딩과 네.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사실 차라리 밑에 있는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휴스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잭슨홀 미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그리고 특징주 그리고 테마성의 장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더 제일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은 전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충분히 강한 상승은 나왔지만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라도 지금 윗꼬리를 가장 좀 길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조금 더 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6,8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텔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휴스텔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 세 끼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세진중공업이 오늘 또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LNG 선박 수요 증가한다라는 수에 여기에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가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6% 넘게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하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가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역시 시장의 분위기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가스, 에너지, 뭐 아니면 항공, 우주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 기조를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코스피 2500선에서 조금 주춤한 모습,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분명히 체크해야 하고 그리고 더욱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고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네네. 부분이라고 확인이 돼서 저는 일단 지금 종목 중에서는 세진중공업을 조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인과 기관의 또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은 네. 그런 흐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는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지금도 또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래처로는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조선업계의 가치가 좀 상승하게 되면 기자재 쪽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다각화에 좀 노력 중인 거는 같지만 크게 실적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좀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업계 최대 규모 22만 평 생산부지가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21억 원. 작년 2분기 영업이익 대비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도 확인될 수가 있고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는 부분도 또 체크가 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LNG선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부터 해서 국내 조선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기자재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LNG선 자체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현대미포 조선이나 이런 조선주들에서 이런 LNG선 몸값이 오름에 따라 실적적인 개선이 있다라는 네. 부분도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납품 비중이 높은 이러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설비나 그리고 뭐 선박용 배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선박 기자재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적인 부분 충분히 저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와 상생협약으로 부유식 이제 해상풍력 단지 인프라 조성에 또 참가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동력이 다시 한번 생긴다라고 하면 또다시 상승 모멘텀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들 좋은 이슈들 때문에 네. 저는 세진중공업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 사이에 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높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일단 발목부터 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수급 자체가 워낙이 좋고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 형태로 올라온 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담아봐도 좋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9,000원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서 9,000원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거는 네. 7,600원 선, 7,570원 선에서는 네. 손절가를 좀 잡고서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까지 수급 두끼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테마 새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강관주들 역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3.4% 상승세, 종합상사도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 가던 엔터주들은 오늘 하락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종합상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종합상사 중에 네, 간간에 이미 많이 다뤘으니까요. 네. 종합상사를 가져왔고, 일단 종합상사 중에서도 LX 인터내셔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나도 치솟고 그쵸. 있어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일단은 수급 부재의 부분이 분명히 이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00원을 돌파를 해서 원료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좀 비상사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역업을 주로 종사하는 그런 종합상사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는 사실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긴축 우려가 지금 나오면서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통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과 일단 연동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특색이 있는 물품들이 좀 잘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좀 좋은 실적을 일단 발표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화의 마진 스프레드가 좀 줄어드는 것은 예상이 되지만 판가는 쉽게 안정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 특색인 부분은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뭐 투심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LX 인터내셔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LX 인터내셔널도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LX 인터내셔널 한 달 사이에 계속 좀 상승세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종목 또한 일단 조금은 담아보자. 발목부터 좀 담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아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테마 3개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 LX 인터내셔널 어쨌든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올라타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HB 투자그룹의 방승재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